와, 위도우가 두 개. 어, 이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나가 잘못했을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네, 100대 0입니다. 100대 0. 과실 100대 0이에요. 이거는 그냥 중앙섬 침범해서 꼬라박은 거예요. 이거는. 내 채널에 구독하라. 자, 일단은 정치 재판을 하기에 앞서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치를 안 당하나 봐. 아니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까지만 글로만 제보를 받고 다음부터는 약간 어느 정도의 증거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판을 하더라도 이런 증거물들이 없으면은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정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심한 욕설과 비난은 자제해 주길 바라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당시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서 기억은 안 나지만 1라운드 때 4,300킬, 2라운드 때 6,600킬 많은 힐을 넣진 않았지만 딜러가 힐러 정치를 하더니 전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15킬 금이었고 기억하는 이유는 친구와 같이 하고 있어서 기억합니다. 뭐 길 말할 거 없이 바로 재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못 본 거예요. 버그입니다. 수근수근 대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다 팀배 당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뭘. 예? 정숙하세요. 여기 법정입니다. 이겨보자님입니다. 아나 유저예요. 아나 유저가 아닌데 아나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힐러 때문에 이제 게임을 진 건지.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위도우 너무 깔끔했어요. 여기 쓰는 거면 모이라에 뭐야 이거 에코인가? 너무 깔끔하게 시작하자마자 잘 따줬고요. 일단 정치권 한 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위도우가 두 개. 어, 이거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나가 잘못했을 확률이 있어요. 위도우가 지금 다 했거든요. 예, 위도우는 지금부터 그냥 잠깐 샤워하러 가도 돼요. 근데 진입을 안 하죠? 빨리 진입을 해줘야 되죠? 아, 이거 지금 힐러가 없는데. 그죠. 겐지가 이제 트레이서 마무리 해줬고요. 아, 자. 1차전 무인 문제. 이거는 탱커들의 문제입니다. 어, 이거 안 들어간다? 킬로그를 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이제 겁쟁이라가지고 쫄아있다든지. 이거는 명백한 탱커의 잘못이에요. 이거는 들어가지 않은 탱커들의 문제입니다. 3명이 잘렸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모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힐러들이 왔죠. 진입이 너무 늦다 보니까 힐러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와서 전장에 합류한 모습이죠. 꾸역꾸역 들어갑니다. 네,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어, 힐벤 잘 들어갔죠 라인한테. 자, 라인한테 잘 들어갔는데도 라인이 라인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이제 탱커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이거 설마 지나요? 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걸 진다는 거는. 위도우가 두 명을 잘라줬는데 지는 거면은. 자, 일단은 1차적으로는 딜러는 굉장히 잘했고요. 힐러는 그냥 했고요. 할 만큼 했고요. 탱커는 굉장히 못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짚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다시 한번 볼까요? 망치 빵! 따다다다당. 어우, 속 시원합니다. 이거는 탱커들의 문제예요. 딱 봐도 그냥 보이죠? 라인하르트의 망치에 모두가 누웠다? 사실 이제 라인하르트가 못 막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라인하르트라고 100% 막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은 아까 첫 번째 보여줬던 장면을 겹쳐가지고 본다면은 탱커들의 문제가 크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탄을 써서 그래도 자리아가 대처를 잘했죠? 오, 자리아가 대처를 너무 잘했고 이번에는 라인이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4인궁을 눕혔습니다. 와, 이거 게임 재밌네. 아주 야무져요. 그리고 상대의 겐지는 용검을 뽑았죠. 근데 아나를 안 썰고 위도우를 보러 가요. 그리고 위도우를 썰었고요. 모이라는 못 썰고 자리아가 마무리해준 모습. 라인은 왜 죽었죠 이거? 아, 돌진을 돌진을 했구나.
그래요. 좋아요. 제가 탱커들의 문제라고 했는데 복수형을 빼겠습니다. 탱커의 문제예요. 메인 탱커의 문제입니다. 자리아는 잘했어요. 이거 A거점은 밀었나요 혹시? 한번 볼까요? 못 밀었을 것 같은데? 네, 꼬라지 보니까 못 밀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힐러의 힐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위도우는 꽤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역으로 이제 수비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신청자분은 이번에는 자신의 모스트 모이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힐이 안 들어간다는 느낌은 별로 없죠. 사실 지금 봐도 오, 잘 잡아줬죠. 이게 또 딜러들 잘 잡아줬고요. 아나가 물리고 있는데, 아, 이거, 여기서 또 봐야죠. 아나가 죽게 된 요인.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러면 이제 뭐, 아나가 죽을 수밖에 없죠. 그쵸? 사실 힐러 둘 다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아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왜 수류탄을 던졌죠? 아, 여기서 1차적으로 수류탄을 뺀 게 가장 큰 문제네. 힐 수류탄으로 여기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갑자기 땅바닥에다가 안 해! 이러면서 바닥에다 수류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윈스턴에게 물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포지션을 방벽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러면은 모이다가 힐을 주고 싶어 하지만 줄 수가 없는, 너에게 닿기를 시전하지만 닿지 않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나는 수류탄도 없으니까 당연히 생존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바로 죽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네, 7대 3 정도의 비율로 아나 과실이 조금 더 크다라고 네,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딜러들이 딜러 서열 정리해주고 윈스턴까지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뭔가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자, 모이라. 여기서 여기로 소멸 쓰고 가는 거 자살행위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힐 소멸을 쓸 이유도 없었어요. 정말 의미 없이 소멸을 뺐고, 이 위치면은 정말 딱 보이죠. 위도우한테 딜각 잘 나오는 거. 이런 포지션 문제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봐요. 그죠? 바로 또 위도우한테 한 대 맞고 소멸 빼죠. 자, 이렇게 되니까 소멸 쓰는 사이 맥크리, 방피, 자리아, 개피. 그리고 맥크리는 결국에는 힐을 받지 못하고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이라가 할 수 있었으면 다 살릴 수 있었어요. 이건 좀 아쉽죠. 모이라의 실수가 명백히 있다고 봐요. 딜러들은 진짜 잘해요. 근데 아, 잘렸죠. 이거 너무 크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네, 100대 0입니다. 100대 0. 과실 100대 0이에요. 이거는 그냥 중앙섬 침범해서 꼬라박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실드를 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이라가 잘린다? 이건 100대 0의 과실이에요.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이라가 잘리는 걸 신호탄으로 줄줄이 다 죽는 그림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패배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인데, 종합 총평을 내리자면 공격 때 못 민 거는 메인 탱커의 역량 부족이에요. 그러나 수비 때 못 막은 거는 힐러들의 뇌절 문제입니다. 딜러는 별로 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수비 상황에서는 딜러들이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모이라가 죽고 나서 바로 밀렸기 때문에 이거는 모이라의 잘못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무죄 판결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땅땅땅.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